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4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 독서에서 레코멘드하는 화제의 인문학 도서 선한 권력의 탄생을 살펴볼 건데요. 데커 켈트너가 저술했고 장석훈이 번역해서 프린티어에서 지난 2018년 5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 권력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마키아벨리가 저술한 군주론에서는 무력, 기만, 무자비, 전략적 폭력을 권력의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권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복종과 지배라는 의미 때문에 또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권력에 대해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권력은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모든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동료를 달래고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일까지 새로운 정의에 맞는 권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모든 형태의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력은 타인에게 연민을 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때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마음을 헤아려 줄때 강력하고 대담한 힘이 생겨납니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습니다. 권력은 나 자신이 나만이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권력은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힘이며 연민과 이타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 관계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는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한 권력의 탄생은 우리 안의 연민과 이타심에 권력을 부여해주는 이유와 권력이 어떻게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지를 생생히 드러내는 의미심장한 결과물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부사구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lated into English. 당연히 분사 구문으로 부사구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할 때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중복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맨 앞에 나와 있는 분사 구문은 주절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처럼 해석해서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는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더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이 시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this poem은 당연히 명사구고요.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데 translated into English가 바로 poem을 수식하는 구조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부드럽다라고 하는 얘기 다시 한번 하면서 우드 루즈 잃어버릴 수 있다 뭐를 이츠 뷰티 이 시의 이츠가 시죠 시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어퍼스트로피 s와 이츠 의 차이 한번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t는 소유격이죠. 그리고 it, apostrophe s, it 똑같이 발음은 똑같지만 이 부분은 바로 it, is의 축약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필수 단어 10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모르는 단어만 콕 집어서 사전 찾아서 해석과 발음을 암기하셔도 되겠고, 비보카 아이콘택트, 아이블링크를 참조하시면 단어 학습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And she bowed. 여기서 she는 이제 하나를 얘기하겠죠. 예, 지금 현재 그 사모예어가 하나로부터 이제 그 출생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출생 후에 하나가 이제 사모예어를 어떤 식으로 이제 양육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화우드 맹세했습니다. 화우 맹세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중복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삼형식이 아니고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형식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said 말했습니다. 롤드 오브 호스트 만유의 여호와시여 if 만약에 도우 당신이 웨어트 인디드는 여기서 부사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어디에서나 하든 상관이 없죠. 정말로 루콘 살펴보신다면 뭐를 The affliction of thin handmaid 당신의 여종 하녀죠. 여종의 affliction 고충을 굽어 보신다면 그리고 remember 기억하신다면 me 나를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아니고 그리고 not 하지 않는다면 뭐를 forget 잊지 않는다면 thin handmaid 당신의 이 종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not but 용법이죠. 그래서 잊지 않고 뭐 하다라는 거죠. You are to give 주신다면 unto thin handmaid 당신의 여종에게 a man child 이게 아들이란 뜻이죠. man child가 남자 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다면 된 그렇다고 하면 아이 나는 하나죠. your give 드릴 것입니다. 힘 그를 아들이죠. unto the Lord 여호와께 all the days of his life 그의 일생 동안 그리고 their 유도부사죠. share 뭐뭐하지 no razor 면도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삭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면도 날이 come 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면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Upon his head 그의 이 머리에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나자르 나시르의 상징이죠.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It ca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처럼 as she 그녀가 하나가 continued 계속했는데 뭐를 계속했느냐? praying 기도를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었죠. marked 주목해 보았습니다. 뭐를 her mouth 하나의 입을 입술을 이제 주목해 본 거라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now 그때 하나 여기서 she가 하나죠. 예, 하나가 speak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In her heart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only 오직 her lips 그녀의 입술만 moved 움직였어요. but 그러나 her voice 그녀의 이 음성은 was not heard,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묵상기도처럼 하는 속으로 하는 기도가 흔하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그 이때의 기도가 실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이제 말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말을 하기는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하여 엘리가 엘리 대제사장이죠. thought 생각했습니다. she 하나가 had been drunken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자 엘리가 이제 said 말을 했습니다. unto her 하나에게 지금 엘리가 하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서 술 취한
그 여자가 시부렁대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How 언제까지 how long이죠. 언제까지 where to 할 것이냐. 아, do 너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Be drunken 술에 취해 있을 거냐. 아, put away 버려라. 아, tin wine and 너희 그 독주를 from tea 내 입으로부터. And 그러자 아, 하나가 answered 말하면서 said 대답 했습니다. No, 아닙니다. My lord 내 주여. 아이 나는 I'm a woman 어떠어떠한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 sorrowful spirit 그 정숙한 여자입니다. I 나는 have drunk 마시지 않습니다. Neither wine 그 포도즙을 nor 또한 a strong drink 독주를 but 그게 아니고 have poured out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My soul 내 심령을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그러자 이제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한국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 하죠. 왜냐면 한국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 한마디에 딱그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정정을 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제 엘리가 하나가 하는 그말 한마디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운트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가 뭐 헤아리다 그런 뜻이죠. Not 하지 마십시오. 딘 핸메이드 당신의 여종을 뭐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For the door of Belial 그 사탄의 자식처럼 for 왜냐하면 out of the abundance of my complaint 내 그 어려움을 abundance 쏟아 내고 여기서 이제 complaint하고 이제 grief가 지금 end로 연결돼 있죠. 나의 심정에 고통스러운 것을 have 뭐뭐 했습니다. I 내가 spoken 말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 이제 서술어가 되겠죠. here to 여기에서 then 그러자 엘리가 answered and said 대답해서 말하기를 고 가거라 in peace 평화 중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 이한 말이 그대로 이행될지어다라고 축복해 준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엄청난 거죠. 그리고 더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grant 주시기를 D 너에게 din petition 너희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IOTO 상태죠. 그 청원이 어떤 청원이죠? 도 네가 has asked of 요청한 누구에게? him 그에게 누구죠? 하나님께 그 petition 청원을 그러니까 축복의 벼락을 맞은 거예요. 실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제 그 기도한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지금 내보낸 거죠. And 그러자 she 하나가 said 말했습니다. Let 뭐뭐 하게 하십시오. Din handmaid 당신의 여종으로 하여금 find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찾게 얘가 이제 V라고 할때 grace가 목적어가 되겠죠. In this sight 당신의 눈에 요 뒤에는 누구예요? 예, 엘리 제사장이죠. 예, 그렇다면 더 우먼 그러면서 더 우먼 그 여자 누구죠? 예, 하나가 went 갔습니다. Her way 그녀의 이 길을
그러니까 이제 훌훌 떨고 떠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did it, did는 과거형 조동사면서 실제는 과거형 조동사를 여기다 쓸 필요 없죠. 이거 ate를 그냥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형, 즉 여지껏 울고불고하면서 먹지 않던 사람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훌훌 털고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자마자 하나는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her countenance, 그녀의 표정은 was no more sad.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형용사죠. 예, 그러니까 그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다시는 어두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그리고 데이 그들이 하나를 비롯한 그온 가족이죠. Rose up, 일어나서 in the morning, 아침에 early 일찌감치, 그리고 worshipped, 경배하고 before the Lord, 여호와께, 그리고 returned,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Came, 갔어요. 어디로? To their house, 그들의 집. 어디에 있는? To Rama, 라마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카나, 하나의 남편이죠.가 knew, 알았습니다. Hannah, his wife, 이게 동격이죠. 그의 아내인 하나를,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거 뭐 지식적으로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관계했다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the Lord, 여호와께서 remembered, 기억하셨습니다. Her, 하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Wherefore, 그로부터 it came to pass, 일이 일어났죠. When, 언제? At the time, 그 시간이 was come, 왔을 때, about, 계략, at the 하나, 하나가 had conceived, 임신을 한 이후로. 그러니까 계략 한 10개월이 지났다 그런 의미죠. 그랬을 때 she, 하나가 bear, 낳았습니다. son, 아들 하나를. and called, 여기 지금 하나가 계속 생략돼 있죠. 불렀습니다. his name,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사무엘이라고 불렀다. 지금 현재 요게 1구역, 제5형식 1구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because,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아이 내가 have asked of, 요청을 했다, him, 그를 the Lord, 여호와께.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청원해서 얻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무엘 할 때의 에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And 그리고 더맨 에카나, 그 사람 에카나는, 그리고 all his house, 그의 모든 가족들이 went up, 올라갔습니다. To offer, 드리기 위해서 unto the Lord, 여호와께 the yearly, 그 연례 sacrifices,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offer의 목적어가 sacrifice죠. 그리고 his vow, 그의 but 그러나 하나는 went not up,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해 제사장으로 가는데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she, 하나가 said, 말하기를, unto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에게, 아이, 난 하나죠.
We are not co-op. 울러가지 않을 것이다. Only the child in. 여기서 child는 somewhere를 얘기한 거죠. Somewhere가 이유식을 할 때까지. And then, 그때, 이유식 할 때죠. I, 나는 will bring, 데리고 갈 것이다. him, 그를, somewhere를. 그렇게 해서 he, somewhere는 may appear, 모습을 보여주다 그거죠. Revolt the Lord, 여호와께. 그리고, there, 거기에서, abide, 머무는 것이다. forever, 죽을 때까지. And,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라는 얘기죠. 에어카나, 그, 하나의 남편이죠. her husband, 이게 동격이죠. 는, said, 말했습니다. unto her, 누구에게? 하나에게. to, 하시오, what, to의 목적의 what가, what가 지금 명사지라는 뜻이죠. seemed, 보이는 대로. 디, 당신에게, 에, 굿, 좋게 보이는 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예, 테리, 머물러라. 언티어, 언제까지? 접속사죠. 당신이 have wind, 이유 할 때까지, 그러니까 젖을 뛸 때까지요. 누구를? 힘, 사무엘, 아들이죠. 오리, 오직, the Lord, 여호와께서 establish. 예, 성취하시기를 His word 그의 말씀을 so 그렇게 해서 the woman 하나는 abode 머물렀습니다.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gave 주었어요. her son 그녀의 아들에게 suck 그러니까 젖을 먹이게 했다. 언제까지 she 그녀가 in 이유식을 할 때까지 언제 누구를 힘, 즉 사무엘 and 그리고 when 뭐뭐 할 때 she 그냥 하나가 had weaned 이유를 했을 때 힘 사무엘 she 그녀는 took 데리고 힘 그를 사무엘을 여기 took up이죠 with her 그녀와 함께 is tribulus 세 마리의 수송아지 어린 송아지죠 와 one acre of flour 고운 가루 한 acre 그리고 a bottle of wine wine 한 병 그리고 brought 데리고 갔어요 누구를 him 그를 somewhere를 onto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집으로 실로에 있는 그 엘리제 대제사장이 있는 곳을 얘기한 거죠. In 실로, 실로에 있는 그리고 the child, 그 사무엘 was young, 아주 어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할 때 데리고 간 거죠. And they, 이 그들은 하나 일당이죠. 예. 슬류 잡았어요. 블럭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그리고 brought 가지고 왔습니다. the child 그 어린이 즉 사무엘 to Eli 대제사장에게 and 거기에서 하나는 said 말했습니다. Oh my Lord, 오 주인 니시오. 요거는 엘리 대제사장을 높여보는 말이죠. as above처럼 d 당신은 소 영혼이 lived 살아있는 한 my lord 내 주여.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서약 맹세 이런 거의 한 형식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이런 식으로 쓰는 문장이죠. I, 나는 am the woman, 그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 이 후죠. as to, 서 있었던 by the,
당신 옆에서 히얼 이곳에서 프레임 기도하면서 언더 롤드 여호와께 For, 왜냐하면 this child, 이 어린 내 I, 내가 afraid, 기도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the Lord, 그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had 기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뭐를 my petition, 내 청원을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여기서 주었다는 것은 예. 어떤 청원이죠? 아이 내가 하나죠? ask of 요청한 힘, 아들을 여기서 힘은 물론 사무엘을 가리지만 실제는 이제 사무엘하고 관계없이 아들을 얘기했었던 거죠. Therefore 그리하여 us 또한 아이 내가 I have lent. 여기서 lent는 빌려드리다.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헌납한다. 그런 뜻이죠. 힘, 그를. 왜 그를 여호와께 헌납한다는 논리가 생성되죠?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To the Lord, 여호와께. As, 부사죠. long. 한 만큼 길게 그런 뜻이죠. as 접속사죠. as long에 대해서 뭐뭐한 만큼 롱하게 어떻게 he 그가 여호와죠. lived 살아계시는 것만큼 he 그는 shall we lent 빌려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치게 될 것이다. to the Lord 여호와께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가, 사무엘가, lived,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은 쉐빌랜드, 바쳐지게 될 것이다. 투덜로 여호와께, 그러니까, 평생 바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시, 그녀는, 월시트, 제사를 지냈어요. The Lord, 여호와께 대열 거기에서. 하나가 prayed,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죠. My heart, 내 마음이 rejoiced. 기뻐한다. In the Lord, 여호와로 하여금. My bone, 내 뼈가 is 뛰어나게 되었다. In the Lord, 여호와로 인해서. 왜? 그동안에 그 출산하지 못함으로써 수치를 당했던 것을 깨끗이 씻어버렸다는 얘기죠. 예, my mouth, 내 입이 enlarged. 넓어졌다. 지경이 over my enemies 내 적을 넘어서서 여기서 내 적이라는 건 누구죠? 예, 페니나를 얘기하는 거죠. 비포즈 왜 그러냐면 I 내가 I rejoice 기뻐하기 때문에 in thin salvation 당신의 여기 여호와죠 의 구원을 대열 유도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즈 있다. 인데 단이니까 없다죠. 홀리 그 거룩한 것이 여기서 홀리는 명사죠. 예, 주어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거룩한 것이 누구도 없다. 뭔 에이더로 여호와라다. 왜 그러냐면 역시 유도사고 이즈 있다는데 여기 난이 있으니까 없기 때문에 누구를 제외하고 당신 여호와를 제외하고 니더 또한 이즈 역시 유도부사로 의견은 붙여드리고 장소부사로 붙여드리죠. any rock 어떤 반석도 없다 like our God 우리의 하나님 같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부사극을 통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또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